아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신 겁니까? 그죠. 처음에는 제가 뭐 재활이 전혀 안 된 상태여서 네. 뭐 처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사람 도움을 필요로 했죠.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스스로 어딜 다니질 못하니까 뭐 도우미 친구들이 같이 강의실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이런 네. 도움을 많이 받았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할 수 있던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침대에 있다가 뭐 엄마가 밥도 먹여주고 씻겨주고 뭐 그랬죠. 사실 시각장애인이 이제 자립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보행이에요. 금요일마다 수업 없는 날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거든요. 처음에는 이제 실내에서 벽 따라서 이동하는 방법, 문 찾는 법, 계단 오르내리는 법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팡이 들고 처음에 6시간 문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차 소리 들으면서 걸어보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환승도 해보고 예전에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게 된 것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다시 기능이 돌아오는 게 되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. 제일 두려웠던 건 사실 내가 학교에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까? 일단은 이제 교과서를 직접 쓰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는 원본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파일을 좀 주실 수 있냐 이런 부탁도 드렸고 뭐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신청을 한다든가 뭐 어디다가 좀 타이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책들은 급하게 비용을 들여서 만들기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책 한 권에 몇십만 원, 몇백만 원짜리 책인 거예요.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정인은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대충 할 수가 없죠. 그런 교재들이 없다고 해도 몇몇이 이제 저한테 도우미를 자청을 해서 원래 이제 뭐 손으로 쓰던 친구들도 이제 노트북으로 필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필기한 파일들을 전해줬죠. 그 전까지는 4점 대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복학해서 첫 학기에 4.1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학기 최우등상을 받았거든요. 되게 벅차고 이제 뭘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. 예전에는 막 동동거렸거든요. 공부해야 되는데 뭐 공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막 스트레스 받고 남들보다 뭘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몇 등이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.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서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. 야, 근데 이게 참 그 대단하신 게 로스쿨을 또 우등생으로 졸업하다.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. 뭐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, 이게 뭐 우등생이 운으로 됩니까 이게. 예.